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이 계절에 푸른바다 제주로 향하는 사람들. 제주도 오고 경관도 느끼고 골프 치러 왔습니다.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이유? 바로 골프를 즐기기 위해서라는데요. 최근 MZ세대까지 골프의 매력에 푹 빠져 골프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 그러면서 주목받는 직업도 생겼는데요. 바로 플레이어를 서포트해주는 든든한 조력자. 마음도 잘 이해해주고 플레이어한테는 엄청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필드를 누비며 플레이를 자유자재로 지배하는 자. 슬기로운 캐디 생활이 궁금하시나요? 지금 공개해드립니다. 떠나요. 도래하는 여럿이서 경이로운 자연을 만끽하고 싶거나 지친 일상에 쉼이 필요할 때 발걸음이 향하는 곳. 이곳은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의 멋진 절경은 뒷전, 특별한 장소에 유독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이곳엔 무슨 일로 오신 건가요? 모임하는 분들하고 이 제주도 경관도 느끼고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골프 치러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장소는 바로 한 골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골프 초심자는 물론 골프 베테랑까지 플레이어를 케어하는 캐디 맞나요? 캐디는 아니고요. 캐디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입니다. 저희는 그 제주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과 협력해가지고 교육생 캐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캐디는 특성에 따라 달리 불리는데요. 골프장에 소속돼 플레이어를 따라다니는 하우스 캐디와 토너먼트 프로에 고용돼 함께 투어 생활을 하는 프로페셔널 캐디를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캐디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같이 라운딩 할 때 동반자인데 플레이어한테는 엄청 그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골프라는 스포츠를 더욱더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 캐디. 최근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에 도전한다는데요. 때문에 캐디를 육성하는 교육 시설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서비스에 대한 매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골프의 기술, 우리가 캐디의 기술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특히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꿈꾸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이곳을 찾기도 한다는데요. 원래 보육교사를 했는데 이직을 어떤 거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핫하다고 해서 오게 됐습니다. 제주에서 살고 싶어 내려왔는데 제주에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지인한테 듣게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원하던 제주살이도 하고 새로운 직업도 갖게 되는 거죠. 이곳에선 골프의 기초 이론은 물론 좋은 캐디로서의 덕목 등 캐디의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비는 그냥 하얀 말뚝이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줘도 돼요. 그런 다리 지나가는 쪽에는 거의 노란 말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 지식부터 알려주는 이곳. 골프 기본 용어부터 규칙까지 차근차근 알아가게 되는데요. 노란 해저드랑 빨간 해저드랑 벌타 차이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똑같아요. 자연적으로 돼 있는 거죠. 인공적은 아니고. 그런 데는 노란색 말뚝을 꽂고요. 빨간색은 되게 그 보면 약간 비석, 비정상적인 코스인데 거기도 물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예, 그런 것을 빨간색 말뚝으로 해서 병행워터 해저드라고 합니다. 골프에서는 거리감이 중요한데요. 그린의 거리에 따라 깃발의 색을 달리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겠죠? 처음에 아무것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너무 어려웠는데 하나하나 해보니 다 머릿속에 잘 들어오네요. 골프에 대한 기본 정보를 익혔다면 이제 실무에 가까운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헤드 커버 있는 쪽으로 들이면 됩니다. 밑으로 빼서 고객님이 안 다치게 배꼽 있는 쪽으로 들이면 됩니다. 알겠죠? 6번이 9번 같고 9번이 6번 같잖아요. 클럽 잘 확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인해주면서 드리면 돼요. 6번 아이언 드리겠습니다. 클럽 전달과 관리는 캐디의 중요한 덕목이죠. 클럽 전달은 물론이고 그린 라인에서의 그 정보, 그다음에 뭐 볼 닦는 거, 스코어 정리, 카트 운전 등 많은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라운드에 나가 실습을 통해 실무를 익히기로 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교육생들, 오늘 현장에서 진행될 실습을 잘 마칠 수 있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새롭고 떨리고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육 라운딩을 위해 플레이어 역할을 해줄 사람들까지 특별히 투입됐습니다. 어디 뭐 쓰는 거? 네, 맞습니다. 강현숙 고객님.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지훈 캐디입니다. 네, 클럽 이동했습니다. 플레이 하겠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카트 타주세요. 네. 아직은 모든 게 어색한 초보 캐디 교육생.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니까 더 좋죠. 어떻게 저 실습을 받는지 알 수 있으니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함께 18월 플레이를 시작해볼까요? 캐디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카트 운전. 스무스한 카트 운전으로 플레이어들과 함께 첫 번째 홀로 이동하는데요. 골프장의 지형을 외워야 하는 것도 캐디의 몫. 벙커나 러프, 해저드 등 세컨샷을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으니 코멘트를 하기 위함인데요. 티잉 구역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측으로 오비가 있는 파4홀입니다. 왼쪽 화단 보고 치시면 좋습니다. 알았어요. 플레이어들이 드라이버를 잘 칠 수 있도록 교육생의 코멘트 들어가는데요. 센스가 넘치는 우리 교육생 덕분에 굿샷! 우와, 시원하게 진행됩니다. 이제 세컨샷을 치기 위해 카트로 다시 이동하는데요. 과연 캐디 교육생의 조언이 도움이 됐을지? 첫 타가 진행된 후 공의 위치인데요. 도움이 꽤 된 것 같죠? 거리목 보면서 거리를 말해주세요. 일단 거리부터 말씀해주세요. 자, 말해줘. 네. 벤트 거 말해. 첫 번째 볼이 160m입니다. 두 번째 볼이 170m입니다. 네. 몇 번 클럽으로 드릴까요? 6번 주세요. 6번 아이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초반에 구도 있었던 교육생의 모습도 점차 변해가고 이제 캐디 업무에 자신감이 붙어나가는데요. 출발하겠습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진 어프로치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A요. A요. 저도 A예요. A, 알겠습니다. 고객님이 어프로치 하실 때 제가 이제 거리에 따라서 클럽을 전달해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56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처음엔 플레이어가 먼저 골프 클럽을 말했다면 이젠 교육생이 먼저 상황에 맞는 클럽을 추천해 드리기까지. 덕분에 나이스 버디가 나왔습니다. 교육생 덕분에 훈훈한 분위기로 마무리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캐디의 업무는 아직 남았습니다. 클럽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실습 라운딩을 마치는데요. 첫 실습인데 어땠어요? 저한테는 적성에 잘 맞는 것 같고 더 많이 배워서 바로 현장에서 일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캐디 교육생들은 이곳에서 2주간의 교육을 진행하고 나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데요. 50m 정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실무도 배우고 경험도 쌓게 되는 거죠. 오, 나이스! 오! 교육 얼마 안 받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거리도 잘 맞추는 것 같고 서브도 잘하는 것 같고 클럽도 잘 갖다 주고 불편함 없이 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기본 캐디분들보다는 약간 저렴한 수준으로 골퍼인들이 찾으시면 그 경력을 쌓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라운딩을 나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골프장엔 분주함이 느껴지는데요. 어제 실습을 함께 진행했던 강시연 교육생을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일찍 나온 걸까요? 지금 또 실습 나가시는 거예요? 네, 실습은 다 거쳤고 지금 오늘은 테스트를 볼 예정인데 굉장히 떨리네요. 전혀 떨리는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정말 엄청 많이 떨려요. 이거 붙어야 하우스 캐디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함께 교육을 진행했던 강사는 물론 대표까지 감독관이 되어 캐디로서 전체적인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라는데요. 적절하게 클럽 서브를 하는지, 그린 나이를 잘 봐주는지, 그리고 이렇게 손님하고 클럽하고 매칭이 잘 되는지, 나는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기본적인 자세만 봅니다, 저기는. 캐디의 마음가짐은 물론 행동 하나하나 평가되는 만큼 교육생 역시 철저하게 첫 시작을 준비하는데요. 클럽이 헷갈리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해서 제대로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약 4시간 30분 이상 플레이어들과 함께 라운딩을 함께하며 경기를 보조하는 만큼 어떤 직업보다 서비스 마인드를 갖춰야 하는데요. 좌우측으로 오비가 있는 파4홀입니다. 핀 바로 보고 치시면 좋습니다. 멘트 하나하나에 긴장되는 이 순간. 캐디의 마음가짐에 따라 플레이어에겐 즐거운 시간이 될 수도 8점 또는 최악의 시간이 될 수도 있기에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핀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백핀이기 때문에 40m입니다. 40m? 확인해 볼게요. 캐디의 역량 중 중요한 부분인 거리 정보 제공 확인 들어가는데요. 과연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오, 40m. 거의 정확했어.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지 웃어 보입니다. 거의 정확했어요. 네. 냉철한 평가 중 역량이 발휘되자 칭찬도 아끼지 않는데요. 플레이어에게 캐디와의 소통은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순간마다 집중 또 집중이 필요하죠. 그린에서 공 닦는 것도 잊지 않았네요. 그린이 거의 평지라 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퍼팅 라인 안내까지 강시현 교육생 완벽한 캐디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이스 버디. 어우, 제수로 들어갔네. 자,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테스트 이제 끝났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하던 대로 잘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테스트 통과 여부는 이제 이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함께 모여 마지막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대체적으로 평가가 좋았던 것 같은데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기본 자세나 표정이나 이렇게 또 긍정적이고 또 열심히 하려는 그게 보이고 훨씬 더 열심히 하고 훌륭한 하우스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합격을 드립니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제 자신이 약간 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합격이 되니까 너무 기쁘고 열심히 더 공부해서 하우스 캐디가 돼서도 더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노력에 값진 결과를 이뤄낸 교육생. 이 마음 그대로 더욱더 성장하는 전문 캐디가 되길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생각